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분인데요. 이주사목위원회 이광휘 베드로 신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을 사목하고 있는 이광희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이제 이 제목 타이틀이 붙은 프로그램은 뭐 역대 초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 그 이주사목을 하시면서 일선에서 많은 우리 더 소외되고 더 약하고 더 아픈 이웃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느 정도나 이 고통이 심한가요? 글쎄요, 사실 더 고통받고 더 힘든 사람들이 이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 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이 지금까지 차별받았고 또 그리고 또 오해 속에서 또 그리고 불신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에도 약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분들이 우리 이주민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고통받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돕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고통받는 약자들 가운데 이주민들이 정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부터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이렇게 상처받고 또 맞아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일터 이렇게 보면은요. 예. 일터 안에서 우리 미등록 외국인들 대부분 다 임시 또 일하는 분들 또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또 일하고 있고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 일하는 알바로서 이렇게 일하는 네.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안에서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폐쇄되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약한 고리인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그런 실직과 또 네. 그리고 해고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실직 상태에서 그들 이주민들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 경제적인 사정들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네. 근데 실직이 되고, 그리고 회사가 폐쇄되면서 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안에서 우리 선주민들 정말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사는 그들의 어려움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이웃으로서 그들을 좀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 이주민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분들이 하시는 이제 가게, 가보셨어요? 외국 음식점, 예, 예, 맞습니다. 뭐 안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뭐 있더라고요. 종로에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가끔 이런 식당은 굉장히 저 이국적인데 이주민들이 경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분들의 또 어려움, 뭐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주민들 중에 자영업자. 어느 정도로 힘듭니까?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네. 부끄럽긴 하네요. 저도 네. 사실은 뭐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인 사목하시는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베트남 신부님 또 그리고 네. 필리핀 신부님 또 남미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한 뭐 자영업종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이미 이제 선주민들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과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남미 공동체 우리 봉사하시는 수연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남미 분들 중에 몇몇 분이 길거리에서 노점상으로 액세서리 네네. 그 나라 예, 고유의 이국적인, 이국적인 그런 네.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이제 사람도 없고 영동성당 바로 앞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 그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금은,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런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에서 하시던 분들이 또 폐업하고 또 폐업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양원 같은 데서 또 단기 일자리인 알바 네. 청소하시면서 지내기도 하신다고 했고 또 아까 음식 말씀하셨는데요.
뭐 여러 음식 페스티벌 뭐, 뭐 지방마다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네. 뭐 이렇게 각국의 음식들을 아, 이렇게 좀 있죠, 예, 있죠. 이렇게 네. 좀 판매하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일자리로 이렇게 일하시던 그런 행사에서 일하시던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다 없어진 거죠. 예, 일자리를 잃은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아, 안타깝죠. 외국인들도 고통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또 퍼뜩 드는 게 어쨌든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다 힘드시지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정부가 예산을 띄어내서 또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걸 또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이주민 자영업자들은 그 지원을 받으실 수나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힘들 것 같지 않나요? 당연히 이주민들 중에도 어떤 건 사업 자 등록을 하거나 네, 뭐 귀화를 뭐, 하셨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길거리 아까 전에 뭐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 페스티벌을 행사했던 분들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등록되지 않은 그럼 저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미등록이라고 쓰는데 미등록. 예, 불법 체류자는 저희들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분들은 그 사각지대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또 분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